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방금 의사들도 병원을 갈 때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의사 1년 차고 새병아리 의사지만 의대생 때부터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병원 가면 내가 의대생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 아뇨뚱인데요. 지금 이제 의사니까 의사라고 말을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한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의사들은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는 어려운 말 하지 않고 최대한 쉽게 이해가 잘 되게 설명하려고 해요. 하지만 의사들끼리 대화는 어떻게 하죠? 전문 영어를 섞어가면서 뭐 이 환자는 이렇고 영어를 섞어가지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전문 영어로 표현을 하면 한 줄에 끝날 거를 쉽게 설명하면 10줄, 5줄 이렇게 길어진단 말이죠. 저도 그걸 아니까 병원 갈 때마다 항상 고민을 했어요. 아이고 뭐 말해야 돼 말해야 돼? 최근에 병원을 가게 됐어요. 저는 아무래도 전문의가 아니고 일반이고 아직 임상 경험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아리까리한 게 좀 있어요. 스스로도 의사가 제병 못 고친단 말이 맞는 거 아니고요. 이 뭐? 쓱 일러보러 갔는데 아직 의사가 밝히지 않고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선생님 인사하고 어디 불편해서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제 그 선생님이 제 검사 결과를 보고 아 이거는 그 뭘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별거 아닌데 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듣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눈치를 보니까 설명하기 힘드신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저 사실은 저 의사입니다. 이러니까 질려보시던 분이 어? 의사예요? 1년차? 무슨 과? 무슨 과 1년차예요? 아, 저 지금 공중보건의입니다. 아, 그래요? 아, 근데 뭐 이제 말해. 설명하느라 힘들었잖아요. 그만큼 나 설명할 때 그러면은 그냥 보고 오셨어요? 네. 왜 그랬어요? 그냥 좀 말에 민망해서요. 아니, 쉽게 설명하는 게 더 어려운 거 알잖아요. 아는 사람이 그래. 네. 아, 좀 쑥스러워가지고요. 다음부터 말 좀 해줘요. 아까 말한 병은 무슨 무슨 병인데 나가서 검색해보고 이 뭐? 약 부족한 거 있으면 여기 오지 말고 자가 처방해서 드시고 에? 아 처방 알아서 해서 드시라고 일단은 드릴 테니까 이 약 똑같이 먹으면 돼요. 알죠?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설명하신 뺑이 치고 아 네 알겠습니다. 의사들도 환자분들이 오면은 쉽게 설명해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어려움을 느껴요. 국가고시도 실기랑 필기가 있는데 그 실기에 환자와 모의 진료가 있어요. 이 모의 진료에도 평가 항목에 얼마나 쉽게 진료를 했는가 얼마나 환자들에게 이해가 쉽게 진료를 했는가 이런 항목이 평가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환자 평가 좀 어렵게 하면은 그 사람 의사가 될 수 없어요. 탈락이 돼요 실기가. 그런 것들 때문에 쉽게 말하는 걸 연습을 하기도 하지만 어렵단 말이죠. 그 선생님 덕분에 앞으로 병원 갈 때마다 아 의사라고 말해야겠구나 라고 좀 생각이 들었죠. 어쩌다 보니 진료 보러 갔는데 혼나버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제가 왜 말 안 하려고 하냐면은 애과생 때 한번 갔더니 EKG라고 심전도 리딩을 시키더라고요. 이거 어떤 거 같아? 이거 어떤 거 같아? 이러더라고요. 그때 환자가 없어가지고 심심해서 좀 그러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약간 충격이기도 했고 제 옛날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사막이랑 티눈이랑 그걸 구별 못해가지고 교수님한테 털리고 과제까지 받은 전력이 있죠. 그런 경험이 두 번 쌓였기 때문에 의사라고 말하는 게 약간 좀 속에 얹힌 약간 막 목이 좀 걸리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건데 이제 이번에는 혼났다 라는 거고 다음부터는 꼭 말해야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도 병원 가면 의사라고 밝히나요? 라고 했을 때 제 생각에는 아 밝히는 게 맞는 것 같다 라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